빨리 와달라는 제보를 받고 달려간 목포. 한 소녀가 공포와 두려움에 울고 있었다.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. 하루에 속에 있는 거를 진짜 다 비워낸 거예요. 계속 화장실에서 설사하고 설사하다가 또 토하고 설사하고 토하고 계속 하니까 진짜 아 내가 사람인가? 아 근데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르잖아요. 겪어본 사람 아니면은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. 매달 반복되는 참을 수 없는 통증은 생각보다 심각했다. 휴대전화 영상 속의 세보미는 한마디로 인사불성이었다. 똑바로 앉지도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도 그렇다고 제대로 누워있지도 못했다. 잠시도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할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구토 증상까지 겹쳐 그녀는 그야말로 생리통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.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그때?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. 등에서 식은땀을 줄줄줄 나고 계속 오자마자 약 싸들고 약부터 먹었지. 지금까지 진통제로 간신히 버텨왔지만 이제는 진통제도 소용없을 때가 많다. 이렇게 심할 줄 미처 생각을 못했었어요. 지금까지 진통제로 이렇게 버텨온 것을 참 보고 너무 속상해요.